해야 돼요, 알리스타. 해방대 알리스타 있네. 부럽다, 나 없는데. 예, 없어요? 네. 많이 나눠줬잖아, 이거. 나눠주기만 했지, 날 줬나? 달라고 했으면 줬을 거 아니에요. 에이, 뭐 이런 거 달라고 해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드려야죠. 에이! 나만 나쁜 놈 되잖아. 나 받아갖고. 달라고 했어요, 그걸 또? 쿠폰에 등록해놨는. 아유, 진짜. 에휴. 야, 나 50밖에 스킨 없어갖고 한번 다른 캐릭터 스킨도 한번 만져보려고 했지. 그걸 달라고 했지. 아니, 하냐? 그냥 보려고. 에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그랬지. 진짜 너무하네. 아니에요. 이번에 그 이벤트 말고, NLB 말고, 예전에 저기 뭐야, 걔가 던져주고 왔어요. 포장에. 형 이거 써요 하고 던져주고 왔던데요? 그걸 주셨어요? 아니. 던졌는데 그걸 주셨... 그게 그니까. 드신 건 아니죠? 그때 에어컨 방향이 제 쪽은 아니었는데, 그 던진 쿠폰이 방향을 타고 저한테 날라왔어요. 다행이네요. 네. 케일이 안 움직이네요. 불안합니다. 케일이 안 움직이면 제일 불안한데. 네. 불안해요. 아, 이거 왜 이런 거야? 아, 움직여. 아, 됐어. 다행이야. 아이템 왜? 아이템 안 사고 있다! 샀어. 그러니까 고수들이는 원래 아이템 사는 그 에리어 있어요. 적정 그. 아, 샀어. 범위. 샀어. 예. 네. 에, 그리고 할 거는 테일 안 했지. 아, 맞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펠이. 그럼. 아, 전멸 점하잖아. 이거 위험한데? 저 와드 위치가? 무슨 와드 위치야, 저건? 뭐죠, 저게? 미니언들이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거 보려고? 뭐야? 아, 여기 그랙 할까봐. 아, 여기서 아 그랙. 블리치가 그니까 여기서 그랙 하잖아요. 그니까 반대로 블리치를 생각해서 아 여기가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이 와드로 블리츠가 일로 가는 걸 보고 와드를 여기다 꽂고 여기다 꼽아서 블리츠가 그래파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저희 막 무슨 다이아 2, 3 수준이 아니에요. 여긴 다이아 1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강퇴한 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 피마. 제가 뭐 키 얘기했다고 저 강퇴하지 않나요? 아, 당군이 그런 건 받아주죠. 근데 이지리얼 폭 좀 맞았는데요?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이걸 봐야지, 이걸. 이게 웃긴 게 케일이 그냥 실수로 죽어도 이거 트롤 얘기 나와요. 전경계 있었기 때문에. 저 앞에 미니언. 누가 이즈가 킬세탁 이즈예요? 펠다. 아까 그 이즈예요. 지금 이즈가? 네. 전판. 근데 그 이즈가 방금 전판 트롤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라인전에서? 네. 근데 트롤이 트롤 안 하고 실제로 게임했는데 이즈를 이기면? 그러면 뭐 이기는 거지 뭐. 그러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쉔도 확실히 라인 유지. 아, 이랩 먼저 이랩이거든요. 쉔이 라인 유지력이 너무 좋아. 그래도 절 이게 웬만해서는 뽀삐가 쉔 못 잡고 쉔이 뽀삐 못 잡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딜변을 주고 받아도 쉽지 서로, 않습니다. 서로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한 타임에 폭딜이 나오는 챔프들이 아니라서 특히 쉔 같은 경우는 라인 유지력을 가지고 상대의 손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입히는 챔피언이지 네. 순간 폭딜로 뭐 순식간에 잡아내고 이런 챔프가 아니라서 그렇죠. 뭐 상대 라이너 오공도 아니고 네 오공은 뭐 뭐래도 제가 전에 그 뭐 매첩이었나요? 그때 룬특성 없이 한 거 있었잖아요. AP 그 뭐야? AP로 한 적은 있어도 룬특성 없이 한 적은 없어요. 뭐 그래갖고 한 판 이기면 특성 10 주고 그랬던 날 있었는데 아 전 없었어요. 네 그때 창수랑 하는데 쉔이 표창 5번 던지니까 죽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왔어요 리신 왔어요 이제 역으로 밀 수 있거든요 뒤로 자 전멸로 없어요 전멸 없는데 쉔이니까 꺼내면 카드를 안 꺼내네 네, 안 꺼내네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아 실수 잘 먹어요 타이밍 재는 거 보세요 와 벽광 각도 진짜 좋았어요. 예, 방금은 아쉽게 내 미니언 먹을 때 Q를 써가지고 좀 풀 데미지 못 줬는데. 미신 옵니다. 자 와드 지워졌어요 탑. 자 이거 4분 때가 지났기 때문에 와드 없거든요.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자 아씨 못 맞았어요. 운파 맞았어요. 예, 맞았어요. 전사. 레드 묻었어요. 그치. 끝났어요. 아 버스 블러드 역시 줄겜 유저 듀오다 보니 친구들끼리 하니까 그렇죠 호흡이 좋네 그리고 아 그런 사이 마이가 로밍 같네요 아 좋아요 그 뽀삐가 마이는 로밍이 아니라 정글 아 정글이야 정글이죠 그 뽀삐가 얘기 아까 얘기하는 그 뽀삐 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마이 있거든요 자 이거 역으로 이즈리얼이 근데 이즈리얼 센데
살 것 같죠? 이러다가 K리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K 아직 6렙 안 됐어. 6렙 안 됐어. 죽었죠. 아 줄겜 유저 양덕근. 이건 마이가 완전 계산 잘못했죠.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다니. 근데 못 이기는데. 근데 이게 딱 6렙 되고 어쩌지 했으면 또 좋은 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경호치가 이제 올해 초반이라서. 아 네. 안 되는 싸움이었죠. 우리 역갱이 훨씬 좋은 그림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우리 당장 2대2 싸움에서 안 좋지만 역갱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봤던 것 같은데 현실은 시궁창. 네. 유틸성에서 상대가 안 되죠. 누구라고. 자, 줄겜 유저 박영우. 네. 어우, 전판 전전판이었나요? 그 도란 시리즈 많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판 보세요 지금. 퍼플 팀 보세요. 도란. 와. 투도란. 야, 진짜 오손도손 잘 살겠네. 투도란 같습니다. 그레이브즈 또 투도란. 야, 방금 기동력 장화 하기 전에 전부 도란이었어요, 템이. 아, 근데 알리사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그랩만 안 당하면. 네. 이거 뭐 그다음 빨리 뽑기로 빠져나가면 되죠. 그랩. 밀어버렸어요. 그랩 안 당하려고. 근데 키 한 번. 우와. 아, 살았어. 저게 살 거라는 생각 안 했는데. 아슬아슬 살았습니다. 뭐지? 저게 알리스타가 W로 들어가면 죽는 그림이었는데 왜 살았지? 성격이 잘못 쓴 것 같죠? 리신 왔어요. 자, 쉔 드릴 때 돌지. 아, 궁 썼어요. 그냥 써버렸어요. 왜냐면 추가 피해를 자, 좀... 벽으로 밀었어. 벽과. 아, 진짜 잘했다. 질겜 유저 박영우와 양덕근 조합. 아, 덕근이 영우 좋아요. 네. 깔끔한데? 둘이 단순한 친구가 아닌 느낌인데 이 호흡이 네. 한동안 입을 맞춰본 솜씨가 아니에요. 숨겨왔던 나의 죄송합니다. 왜냐면 뽀삐의 궁극기 자체가 한타 때 우리가 서포터에게 쓰는 이유는 원디한테 맞아죽을까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지 6렙 아닌가요? 맞아요. 에코! 뭐 이제 뭐예요? 실패. 아 근데 이거 잡아요. 결국 잡아. 아 이거 2초밖에 안 돼. 에 그냥 뚫. 결국 그냥 잡아요. 뚫려요. 많이 늦었어요. 이거 이즈리얼은 예 어차피 안 와도 되고. 끝났죠. 유신 잘하는데 덕근이. 잘해 덕근이가 전판도 잘했어요. 이블린도 네, 전전판도. 잘했어. 덕근이가 항상 잘해요. 답이 풀렸습니다. 어 근데 덕근이가 아버지 이름은 어떡하지? 에이 아니겠지. 자기 이름이겠죠? 자기 이름이죠. 어 포타 궁. 근데 피해 없었어요. 살리기 위한 궁이었군요. 네. 블리치 살리려고 궁 쓴 거네. 잘 살렸네요. 어쨌거나 보니까 지금. 이러면 뽀삐가 편해지죠. 그렇죠. 하지만 마이가 뭐 백업 왔기 때문에 타워에 대한 손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집 가고 933원. 934원이면은 모피가 사올 수 있는 템이 뭐 흔나 정도? 이지려 집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2,300원 있습니다. 와. 한 번에. 단순 여는 사기도 애매한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그냥 만화문에. BF? 만화문에. 아 만화문에 쪽으로 먼저 그냥. 아니면 BF? BF 뽑고 싶지 않나요 저러면? 저는 이상하게 집에 갈 때 돈이 1,600원 정도 되면 그냥 뽑. 아 비술 갔어! 나 비술은 약간 오버 아닌가? 아까의 기억은 되살려주마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건데. 아 전판에 그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전판에 너의 아 정신 차려 이 네. 친구야. 에헤이 이러고 흥하면 돼요. 여보게 이러고 흥하면 되지 뭐. 연운의 비술은 지금까지 번 돈 다 없는 거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당장은 센 게 아니거든요. 이러고 매자이 가고 막 진짜 멋있겠다. 야 여기서 매자에 가면 진짜 남자다. 남자지. 예. 네. 안 가도 남자인데 가면 진짜 의리다. 의리 케이 무시하는데? 어 해 때렸다. 왜냐면 이지도 그 타워 한발 날렸다가 미니어 막타를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죠. 평타 견제를 못했어요. 발레 곡갱이 같습니다. 선곡갱이 이번엔 정국이 써버렸고 징벌 잘못 썼어요. 미니언한테 썼어요. 그냥 차버렸어요. 아 너무 빨랐다고. 아 그래도 예 네, 그래도 아 맞았어요. 네. 아 이거는 심리적으로 풀어 피해야지. 자 이거 잡아 이거라도 잡아야지. 못 잡아요. 도망가겠네. 와 음파.
야, 덕근이 잘하네. 덕근아! 덕근이 야, 덕근아, 너! 본디가 뭐냐? 어, 야, 덕근아. 덕근이 잘하는데? 덩기더 큰 덕근. 야, 맞네, 맞네. 덕근이가 되게 네. 판단이 좋아요. 약간 자진몰이스럽기도 하고요. 이거 이러면 쉔도 힘들어지고 계속해서 궁 쓰고 막 로밍 다니는데 이득 하나도 못 보고. 와. 어, 덕근이 또 가. 아, 실패. 어, 근데 진짜 그 리신의 스킬 배분이 너무 좋은데요? 아까부터? 그렇죠. 와. 다이브 했네요. 네, 이거예요, 이거. 뽀삐의 장점. 다시 볼까요? 그냥 다이브 치는 거 유리하면 랩차가 2렙이니까 그냥 궁 써버리고. 그렇죠. 타워가 무시대하니까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실제로 뽀삐랑 라인저 쓸 때 이게 너무 짜증나요. 그러니까 뽀삐 하나는 버틸 수 있는데 정글러랑 같이 들어오거든요, 뽀삐가. 아... 근데 어그를 뽀삐가 끌면 결국 궁 굽기 때문에 뽀삐가 타워 데미지 다 받는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대상의 추뎀이 있는 거에 뽀삐 궁극기가 단순하게 1스킬, 2스킬, 3스킬일 때 6초, 7초, 8초로 근데 어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추가 데미지도 20%, 30%, 40%로 업그레이드 되죠. 마인은 오면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마인은 지금 뭐 명함도 못 내밀어요, 뽀삐 앞에서. 20템이 너무 잘 나왔다. 에이. 깔끔하고요, 맡아먹는 것도. 어우. 어이, 무에타이. 아, 먹어줘야. 에이. 그건 제. 에이, 씨. 뭐하냐. 덕근아. 영호는 잘 먹던데. 그니까 친구가 괜히 친구가 아니에요. 서로 장단점을 커버해주는 게 친구거든요. 그렇죠. 팔랩. 바텀 갑니다. 뽀삐는. 물량만 성공하네요. 아, 또 티아맨 나왔어, 티아맨. 티아맨 나왔어요. 아. 이거는 쉔이. 한 번만 더 로밍이나 뭐 라인을 비웠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그냥 라인 푸시용으로 산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당장 티아멧이나 히드라가 라인전이나 뭐 한타 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티아멧부터. 쉔이 근데 저 민병대인가요? 어, 신발? 어, 못 봤나 이거 알았었는데 미드 가는 거? 아, 뭐 근데 각도가 아무리 리신이 안쪽으로 와들 박아도 일단은 네. 잘 벗어났어요. 그부 아이디 뭐예요 근데? 아까부터 그부 아이디 얘기 나오는데 원딜 땅땅땅빵. 멋있다. 진짜. 아. 이거 또 다이브 돼요. 또 다이브 돼요. 아까 이게 이거 정글까지 오면 그냥 다이브예요. 죽었다. 잘 가라. 대전 최고 미남인데. 아, 대전 미남 얼굴 조금 얼굴 찢어진다. 피가 안 달잖아. 아예 안 달아. 아예. 아. 뽀삐 진짜 외교관 면책 특권은 사실 타워 데미지까지 흡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라도 있으니까 쓰지. 안 그래도 안 쓰는데 그거 없어지면 그냥 고인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50 궁도 틱마다 에어본 또 되게 해줘야 돼요. 50 그래도 쓰이잖아요. 그래요? 네. 맞지? 아 근데 리신 왔어요. 리신 왔어요. 이제 빼도밖에 못해요. 점화 마지막 틱! 겪고 아 점화 마지막 틱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즈리 보호막 썼군요. 죄송합니다. 네. 어 이러면 뽀삐가 하드 캐리 하는데요? 왕긴데요 이거? 벌써 4킬이에요. 어 근데 마이가 막타 먹고 갔네요. 이즈리 집 안 갔다가 이즈리야 비수리의 건 왜 갔을까요? 아니 지금 그래도 한 2스택 있겠는데요? 2스택 있겠네 2스택. 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스레건이 1200원이잖아요 비싸요. 록소들 끼고 12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800원이란 얘긴데 뭐 800원의 공격력 2 정도면 뭐 공격력 10 정도면 괜찮죠? 1스택이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계속 자기가 분위기 좋으니까 어시아케 많이 먹을 줄 안 거야. 아. 근데 킬이랑 어시 리신이랑 지금 박영웅 즐겜유도 둘이서 다 먹고 있고 그리고 전판의 기억이 남아있었던 거야. 그렇죠. 뭣도 아닌데 이번 판에 전판에서 난 그 뭐 전장을 지배했지. 그럼요. 전장 지배한 것도 다른 팀원들은 대충 한 거고 네. 열심히 뽀삐 막 핑화로 레드카펫 깎고 그럴 때 혼자 그러니까. 막타 재고 신비한 화살 딱 상대 인중에 쏘고 그러니까 느낌이
그 사람은 까는 건 아니에요. 아니. 문희준이 솔로맨이랑 똑같아. 자기가 언제쯤 엔지오티라고. 왜요? 그래도 문희준 오이만 먹으면서 잘 컸잖아요. 아니 이상한 솔로맨 한번 냈었어. 막 춤추면서. 브렉! 막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브렉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댄스 춤, 댄스 바람 아. 나왔었어. 아 그니까 그 나중에 낸 거 말고 최근에 한번 냈어요. 앨범. 아 근데 낼만하죠. 요새 예능 좀 했잖아 그래도. 근데 한번 던져 놓는 거야. 아 토니안도 나오잖아. 그냥 토니안은 이렇게 부업을 하는 게 많아. 엔터테인먼트랑 교복회사도 많이 하고도 여자친구도 이쁘니까. 그리고 토니아는 내가 듣기로는 한 8, 9알은 뽑았대 본전. 많이 뽑았대. 어, 근데 문희준은 그냥 엄마한테 쫓겨났다는 얘기도 있고. 아 문희준 돈 많아요. 아 돈 많아요. 아 H.O.T인데. 그럼 돈 많지. 아이 문희준 까는 게 아니라 전사의 후예. 전사의 후예. 후회하고 있어 지금. 앨범 낸 거를. 어 이거 잡혔죠 또. 불쌍하다. 미남인데. 와, 온다. 누구 온다. 와, 뽀삐 진짜. 누구 왔는데 늦었어. 와. 누구 왔는데 늦었어. 아, 저 이거 옛날 추억 떠오르는데요. 아, 옛날 라인전에서 뽀삐한테 저렇게 말렸었는데. 이러고 다 뽀삐하는 거예요. 네. 이 셴도 내일부터 뽀삐할지 몰라요. 대전 최고 미남 이분도 내일부터 뽀삐할지 몰라요. 저는 실제로 저렇게 뽀삐한테 심하게 발린 적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뽀삐를 패냈어요. 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피하고 그래블 왜 안 적군이 왔어요. 적군이 왔어요. 적군이 분리층 쳐다보도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방금 왜 그래블 아무도 없는 데다. 어 괜히 왔다고. 어 왜 오죠? 어 아 보내줬는데 괜히 왔어. 어 덕근이 6킬 3어씨. 이거 비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구해주러 오면 살겠는데 잘하면. 아 제가 발렸던 게 박영우님이에요? 아 제가 한번 졌었거든요 뽀삐한테. 뽀삐 내려옵니다. 박영우님한테 졌었어요 그때? 근데 시청자분이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뽀삐가 몇 명 없잖아요. 없죠. 아, 박영우님 아니면은 뭐 형두님인데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제가 뽀삐한테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타워에 서 있다가 그냥 맞아 죽고. 와 광희검 나왔어요. 아 이거 이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한 건 가겠네요.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밀고 평타 치고 Q 때리면 그냥 피 3분의 2. 쉔템이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죠? 3티어 신발 왜 이렇게 빨리 갔을까요? 빨리 죽으려고? 빨리 달려오려고? 아 그거 뭐.. 아! 쉔 2티어예요. 아 그거! 모니터에 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네. 아, 미치겠다. 아니 아까부터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뭐, 민병대 샀냐고. 아니 모니터에 누가 침을 뱉어놨어. 침이 아니라 뭐 먼지 같은 거. 아 먼지였어요? 먼지? 하얀색 먼지가.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내 정전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리합니다 장인팀이. 네. 거의 역전 나오기 어렵죠. 아 덕근이 미드 너무. 아 이거 어렵다. 타워 그냥 죽고 타워 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폭풍유도가 실패. 전면. 전면 판단 좋았어요. 네. 따라가죠. 비틀에 스택 올리려고 하죠. 네. 지금 빵스택이거든요. 아직 전판의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전판이 약간 어떻게 비유하자면 한여름밤이거든요. 그렇죠. 오라클 먹었어요. 돈값 하네요. 아 지금 리신이 진짜 게임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짜증나요. 네. 와드 다 지고 다니고 리신이. 아 지금 보세요. 6킬 3억씩이에요. 킬 먹은 값을 하니까 오라클 와. 먹어주면 킬 먹어도 되죠. 그리고 리신이 뭐 야몽 하나 갖다가 누가 뭐라 합니까. 잘 컸는데. 레드 없네요. 네. 이 시간에는 야몽이 아니라 시아석에 기동력 나오기도 사실은 도란검 두 개면은. 어? 3대2에요 3대2. 마이? 알파? 거리? 야 이거 살아요. 알아요? 무조건 살지. 쪼는 거죠. 근데 너무 이게 안 쫄리니까. 아 안 쫄리니까. 적당히 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야 여길 또 원딜 다이브 좋아요. 원딜과 서포가 오! 아이런 블리치도 다이브 당해요. 우와! 에이 안 때린 그만이지 알리는. 빠지죠. 내 말이. 알리도 똑똑해요. 네. 아이고 또 갔네 또 들어왔네. 야 쟤는 내일부터 그러니까, 뽀삐 대라 그러니까 뽀삐랑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워를 끼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냥 도망가야 돼요. 네. 파랑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고 같은데요 마이가? 이거 뽀삐가 그냥 벽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시 안에 들어갔다가 상대 부시에 들어올 때 역으로 벽으로 미는 네. 패턴 되게 정말 좋거든요. 아 대전 미남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근데 대전미남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뭐 게임까지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대전미남 인증이 안 돼 있어서. 아, 그
그러네. 대전 미남이라고 써있는데 7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전 어떤 시청 그 연령층이 어울려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롤이. 그러니까 임대랑도 아이디가 아이씨! 아이씨! 아이디가 레전드 임대라인데 레전드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 스타트 레전드 클랜이었어요. 그리고 로프 클랜이 레전드 오브의 약자예요! 아이, 레전드랑 붙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임드라님 아이디는 레전드 임드라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건 오브를 끼면 길어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레전드 임드라, 전설 임드라. 그러니까 전설의 임드라 이런 거 아니고 전설 임드라. 그런 거랑 마찬가지. 여러분들 내일 낮에 인숭이 리턴즈 방송 있거든요. 세컨 채널에서 한 판만 이기면 다이아 2티어 승급전이에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강키와의 듀오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강키와 되게 탐탁치 않았던데요? 강키가 계속 저랑 MMR을 벌리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거 신경 안 쓰다가 MMR을 제가 MMR 100점 이하로 차이나기 시작하면 듀오 하기로 했거든요. 언제부턴가 또 MMR을 벌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죠? 아... 죽겠는데요? 와... 쉔 죽겠는데? 와 따라가 이유가 없죠. 아 이거 죽었어요. 쉔이 벽광까지 생각하고 갈증하지 말고 그냥 직선을 튀어야 돼. 우와! 이게 센스지. 민유한테 써봐. 아, SESN 와. 센스. 이거 진짜 센스다. 7킬 0대시에요. 라인전에서 히드라 나왔어요. 광해검에. 와 이거 그냥 앞에를 밀어버려서 뒤로 때려버리네. 와 진짜 이건 멋있다. 실제로 뽀삐 장인들이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거든요. 꼭 돌진을 상대를 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이동기로 써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동이 있는 챔피언들이 뭐 알리스타라든지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W를 미니언 했으면서 붙거나 막 이런 경우도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방금도 뽀삐가 그냥 베인 잡을 것 같은데 선구 있어도 네 그때 뒤로 빠지네요. 네. 아 뽀삐의 KDA와 히드라 나왔어요? 네 아까 나왔어요 아까. 이거 이제 그거 나오죠. 네 나왔어요. 해적검. 해적검 아직까지 모란검 돈은 안 되네요. 어? 도란 거 하나 팔았다는 얘기는? 아 광전사. 광전사. 네. 어 덕근이 이렇게 빨리 가. 급해가지고. 덕근이가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이름도 굉장히 호감형이에요. 양종일 스타일 약간. 그렇죠. 갑니다. 덕근이 아주 진짜 캐리하느라고 바쁜데요? 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저런 친구 어때요? 덕근이 같은 친구. 아 좋죠. 명웅 같은 친구, 영웅 같은 친구는. 아 좋죠. 혼자 완기하는데? 아 좋죠. 나중에 동창회 나와서 자기 자랑이나 할 텐데? 아 괜찮아요. 그래요? 어차피 단신에 비하면 뭐. 아이고 깜짝이야. 걸렸으면 죽어야 돼요. 아이고. 자 그린저 돌진 하기 전에 벽광 위에 이리 기다리는 거 보세요. 아 이게 같은 게임방 6번 7번 자리의 위험이거든요. 아 역시 6번 7번 자리. 호흡 보세요. 올라올 거 기다리고 있고 덕근이는. 아. 잘하네 둘 다. 얼마나 뽀삐가 아팠으면 조개 샀어요. 음전자 망토. 진짜 늦었죠. 정령 영상 가겠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뽀삐가 아무리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많이 죽었다. 에이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궁 썼나? 17렙이잖아요 추가 데미지 40%예요 지금. 도망갔다. 궁수 도망해. 네. 아닌가? 도망갔어요 일단. 네. 무슨 얘기가 나왔지? 아 이거는 20분 썰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나마 지금 베인이 좀 컸나요? 그나마 뭐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에서 이 정도면 잘 큰 거예요. 마이가 그래도 마이가 스킬을 많이 먹었네요.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24분이 안 됐는데 만렙 직전이에요. 네. 와 이게 완기했어요. 거기다가 뽀삐가 뭐 한 번 한두 번 꼭 들린 적은 있어도 탑만 갔어요. 탑에서만 그냥 지금 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와 쉔 KDA 보면 뽀삐 거 안 봐도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가려도 CS도 뭐 이 정도면 잘 먹었고요. 아 시험 불쌍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라인전에서 뽀삐가 이기 어려운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면 웬만해서 박영우 선수가 그냥 이겨요. 웬만해선. 아
어? 다크스도 자 궁이 없어. 궁이 없어. 궁이 없었어요. 궁이 없었어요. 무리했네요. 네. 하는 동안에 박근혜한테 비드리고요. 네. 그 사이에 케일 전사. 아 이거 안 죽었어야지 깔끔한데 그린이. 그래도 쉔이 힐을 안 먹었어요. 그거 아세요? 이지렬 노데 노키. 그래도 비주레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3스택. 어 3스택이면은 15인가요 데미지가? 추가 데미지? 15면은 뭐 800원 정도? 어 곡괭이가 25니까. 이제 어시를 뭐 계속 잘 먹어줘서. 어 그래 네. 무라마나 나왔네요. 어 무라마나 좋아요. 뭐 약간 비지떡 느낌도 나고. 그레이브즈는 피바라기 BF 대금 하나 더. 네. 글로브가도 5천 골드 차입니다. 뽀삐 한타 이제 기여하는 한타 합류하네요. 이제 한타 합류하네요. 갑니다. 알리사는 예언장에 먹었고요. 네. 참 3경기 이후에 참 긴장감이. 드래곤? 어 의미 없죠? 죽겠는데? 봤어요? 어 그냥 내 보내버렸어요. 먹지 말라고. 울타리 밖으로. 이 울타리. 아 생무서버렸어. 아~ 뽀삐 무서워서 생무서버렸어. 마이 직사할 뻔했어요. 와. 와! 정재준! 킬 먹었어요! 킬 먹었어요! 킬 먹었어요! 와드가 있었거든요. 킬 먹었어요. 이즈리얼. 이러면 비즈레곤 3 보람 있죠? 네 정말. 어? 어? 전멸. 우와. 블리치가 음파 타고 날라오는 거 바로 전멸 쓰고 찰 거 알고 미리 뛰었어요 그냥. 네. 센스 좋게. 뭐 배 또 탑 가요? 탑에 무슨 꿀 발라놨나요? 라인 밀리고 있으니까. 어? 어 레드가 없네? 왜 저러죠? 얘가 먹었어요 애들. 그러니까 알면서 안 봤나? 모르죠 여기 와드가 없으니까. 케일이 몰래 먹고 간 거예요. 하긴 뭐 이 상황에서 자기 정글에 와드할 이유도 없고. 네 앞에 여기 빨간색 이제 다 와드 돼 있기 때문에. 네. 자 뽀삐 17레벨 18레벨 지금 목전에 발 앞에요. 그레이브즈는 피바라기 두 개. 아 지금은 뽀삐의 외교관 면책 특권의 그 플러스 40 데미지에 광해검! 아! 궁 없었어요. 없었네요. 궁 없었어요. 뽀삐가 궁이 없을 때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3일치 가고 방템 갔거든요. 요새는 방템 아예 안 간단 말이에요. 뽀삐가 그럼 궁이 없으면 어? 뽀삐 던졌어요. 뽀삐 던졌어요. 어? 어 죽으러 와요. 뽀삐 던졌어. 이걸 지네. 야 이거 만드네 뽀삐가. 이러면 아무리 못 갔어도 쉔이 꾸역꾸역 이렇게 클 수 있거든요. 뽀삐 이거 만듭니다. 이건 바로 내주죠. 자 요게 그나마 좀 희망이긴 한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차후가 밀리는 건 아니니까. 뽀삐가 만들었어요. 글로벌 골드 3000 골드까지 줄여놨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이 나와가지고 임팩트 없이 이기고 지고 의미 없다 생각해요. 지더라도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기든 지든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던지기는 시원했어요. 아 시원했어요. 이번 어떤 이번 여름이 좀 폭염 또 열대야 심했잖아요. 한 번에 날려버리는 시원한 한 방이었습니다. 뭐 자신 있게 들어가길래 당연히 궁으로 살면서 네. 마이 잡고 뭐 이런 그림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궁 없었고요. 뽀삐는 그러면서 모란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상대에게 바론 버프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글로벌 골드 차이가 없었다는 거. 3000 골드 밖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방에 비슷해진 거예요 게임이 그냥. 그렇죠. 이게 누구 때문이다? 우리 장인님 때문이다. 네.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낫다고 봐요. 임팩트가 있어야지 사람이. 마이가 빙하의 장막은 무슨 템을 가르는 거죠? 얼건 가르가? 얼건인 것 같죠? 얼어붙은 심장은 아닐 테고. 근데 빙하의 장 굳이 얼건을 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 템으로 트롤하나? 에이. 아 지금 보세요. 케일이 2킬 4대 4호신데 템이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왜냐면 CS가 300개거든요. 네, 이러면은 진짜 베인도 잘 컸고 분당 10개예요 지금 CS가 케일. 어 이거 게임 정말 이상해졌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뽀삐가 완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 딜러가 무기력하게 무너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케일 있잖아요. 한번 살리죠. 안 죽어요. 그리고 쉔도 어쨌든 8번이나 죽었는데 네. 시템이 꾸역꾸역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교묘해집니다 게임. 게임 끝났을 때 대전 미남 KDA가 좋았으면 좋겠다. 9킬 8대 41어시 이런 걸로. 어 그래 파랑 이즈. 네. 뭐 말은 이렇게 해도 뽀삐 이즈 그부도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에요. 그리고 그부의 저 쌍피바도 어쨌거나 유리했기 때문에 그냥 간템이거든요. 그렇죠. 저게 되게 효율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정조준 피바라기 하나 정도 충분히 흡혈 효과는 충분하거든요. 뭐 아무리 그부가 AD 개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한의 대검이 낫죠. 공속템이라든지. 이거 알리스타 무리합니다. 이거 게임 이상해요. 노란 건 맞았어요. 징벌로 마무리. 이러면 밀죠. 2차 밀죠. 이게 이렇게 상대가 응집력 있게 모여있으면 뽀삐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CC가 많으면. 그렇죠. 아무리 무적이라고 해도 서포트 쓰고 들어간다고 해도 CC가 많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어쨌든 상대 끊어먹기 되게 좋은 조합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리했잖아요 정말. 근데 뽀삐가 던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지랑 그래브즈가 템트롤을 약간 했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약간 했어요. 쌍피바라든지 뭐 비주의 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자신들이 좀 유리할 때 스노우볼을 못 굴린 그런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맞았어요. 음파 맞았어요. 에쿠! 와 징벌 징벌이 된다. 중재를 빨리 써준 센스가 너무 좋아. 게임 역전됐어요. 끝났어. 경기 끝났어요. 이지를 그부가 있긴 한데 이거 끝났어요. 아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이거 끝났어요. 한국이 졌어요. 5대0으로 글로벌 골드 역전됐고요. 아 이게 뭔가요. 그부가 희망이 될 수 있나요? 이걸 지내 시즌 진짜 시즌 13도 아니고 아 그레이브즈 아 왜 이러니. 첸의 전멸 도발 들어가면서 자 이걸 지내 이번 게임을 굳이 근데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왼손에 쌍피바 오른손에 비수레 검 그리고 가운데 뽀삐가 있었네요. 이걸 집니다. 네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명경기 나왔어요 그래도. 야. 저는 항상 계속 지던 이기던 장인어른 나와서 명장면을 연출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공했습니다. 와 이거는 쉔이 진짜 멘탈 단단하게 잘했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팀원들이 쉔의 멘탈을 챙겨준 거예요. 그렇네요. 이거는 조금만 긁어도 쉔이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도. 와 너무 잘했네요. 왼손에 쌍피바 오른손에 네. 비술 가운데 뽀삐 피해량은 뭐 최고로 팀인 내에서 네. 최고인데 왜냐면 이게 라인전 단계에서도 내 딜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견제도 중첩이 된 것 같고 그 마지막 교전에서 뭔가 이 궁극기의 포스가 안 나왔어요. 아 왜냐면 궁극기 포스가 나오려면 상대가 움직력이 없이 뽀삐가 달려들었을 때 좀 와야 되는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가 이미 기세가 오를 만큼 올라 있었고 자신들을 커버해주는 쉔의 단결 뭐, 궁극기라든지 그리고 케일의 중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딜러들이 그러니까 뽀삐의 궁극기에 대한 와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중반 타임부터 너무 블리츠 클랭크에게 너무 많이 끊겼어요. 하나씩 잘라먹고 맞아요. 그리고 바론 버프 내준 거죠. 그렇죠. 많이 유리할 때 그리고 사실 좀 너무 공격적인 무빙을 많이 했습니다 선수들이.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결국엔 재밌는 게임 만들어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장인어른 패패승 아 승승패 승승승패 네 함께 해봤습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판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마지막에요. 그 딱 아 저가 잘못 들어가갖고 마지막 교전 때 네. 아니면 그 바로 주변에, 앞에서 아 주변에 불크나 쉔이 있어요. 제가 궁을 거는데 없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아 들어갔을 때 상대 딜러만 3명 있었어요? 네. 궁걸룸이 없어갖고 늦게 걸어서 그냥 바로 놓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 궁 쿨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배 그 바 그 상대 블루 앞에서 네. 네. 왜 갑자기 들이댔어요? 궁도 없는데? 그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아 그거 얘기한 네. 거예요? 근데 그때 궁 쿨이었는데
그러니까. 아 마지막 말한 거예요. 마지막. 아 마지막. 아, 이분, 아 마지막 네. 말한 거. 아 마지막에. 저는 그때 바, 그 파란 거 앞에서 블루 앞에서. 아. 궁 아 불크 자르러 들어갔다가. 근데 궁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 정도 라인이 흥했으면 한 번쯤은 살짝 그 정도 던져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크게 이상하게 번졌어요. 그거 살리다가 다 들어갔다 다 죽고 네. 죽고 네. 어 그리고 비딩비딩 가서 바른법 타임이 다 죽고 끝. 저, 뭐 본인이 제일 아쉽겠죠? 네. 3경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적팀 바이가 트롤이던데. 그러니까 모르죠. 네. 근데 그 바이가 그 바이가 이번 판 케일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네. 네. KCS 보세요. 케일 진짜 잘했는데. 그리고 뽀삐의 어떤 카운터가 단순하게 라인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케일도 약간 카운터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살짝 그렇죠. 네, 중재라는 스킬 자체가 잘했네 그럼 미드가 케일이 잘한 거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양덕근 씨와는 무슨 관계십니까? 아 친구인데. 네. 저격투 돌린 거다. 계속 저격투 돌리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4경기 때는 같은 편이 걸린 거예요? 네, 3경기 때랑 4경기 때. 친구랑 본인이랑 누가 더 잘해요? 탑은 제가 더 잘하고요. 정글은? 정글, 미드, 덕근이가 잘하죠.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정글링이 장난 아니던데요? 정글 정말 잘하던데요? 네. 덕근이? 아니, 잘해요, 덕근이가. 실친인가요? 아, 네. 학교 친구? 네네. 몇 년, 몇 년 사귀었어요? 2년 사귀었어요, 2년. 이제 뭐 슬슬 뭐 갈 때까지 다 가신 2년 사귀었습니다. 2년 사귀었으면은 그러니까. 좋은 꼴 나쁜 꼴 다 받고 서로. 그럼요. 이제 뭐 결혼하시길 일만 남았네요. 네, 곧 결혼하려고요. 네. 뭐야. 아이, 재밌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요새 재밌어. 네네네. 우리 쌍팔년대 개그도 받아줘. 왜 여자친구 없는지 알겠네요. 네. 덕근이 여자친구 있어요? 없겠죠 뭐. 네, 없, 지금 없, 없어요. 아, 지금은 없다고? 알겠습니다. 두 분 아무튼 오랫동안 같이 게임 잘하시고 네. 오늘 아쉽게도 뭐 코다킬은 안 나왔어요? 더블킬은 네. 나왔나요? 더블킬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더블킬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사실 이번 미션은 뽀삐에게 어울리는 미션은 아니었어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아쉬운 점이나 뭐 소감 한마디 하신다면? 그냥 재밌게 한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재밌게 잘한 것 같다. 근데 사실 네. 마지막 경기도 저 지긴 했지만 그냥 원사이드하게 그렇게 이기는 것보다 라인전 이기는 거 다 보여줬으면은 저도 사실 뽀삐가 장인어른에 나와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판도 솔직히 재밌어서. 네 재밌어가지고. 네. 저도 진짜 즐겜 유저세요? 아니요. 트롤도 많이 하시죠? 아 네. 자주 하는 욕이 뭐예요? 아, 요즘은 욕 안 해요. 아, 욕 안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공식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인어른에게 뽀삐란? 비주류 챔프. 아,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네. 비주류 챔프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 번 더 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어요. 네. 보니까 말투나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어느 백치미? 아, 그 순수하다. 그러니까 백치미가 약간 되기 전에 그 순수한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 세상에 때가 안 묻은. 약간 막 해. 그런 스타일. 해. 아까도 보니까 막 혼자 웃고 막. 약간 어리버리한 매력?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뽀삐의 장인, 뽀삐 장인, 그 즐겜 유저 박용우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뭐 일단 뽀삐로 뭐 임팩트 있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아, 뭐 마지막 경기 지고 이기도 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뭐 안 좋은 모습도 있었고.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꼭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장인으로는 저희가 섭외되는 대로 한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그런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후원해주고 계시는 모주룩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